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14호 태풍 야기가 한반도를 빗겨나가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초 심한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당초 한반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야기가 강한 폭염 기단을 뚫지 못하고 중국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밀려난 태풍에서 더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초에 심한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북 동해안에도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특보가, 울진과 영덕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이로 인해 더위 체감 지수는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 35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한낮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육지에 폭염 피해 못지않게 바다에도 고수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어류 38만 마리가 폐사했고,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수온은 27도에서 28도 분포, 강도다리 적정 수온 14도에서 17도, 한계 수온 26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의 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피해는 36개소에 38만 마리. 지난 2016년과 지난해보다는 적은 수지만 고수온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액화산소도 넣고 뭐 수증 펌프도 돌리고 다 하지만은 이렇게 한계가 이제 수온이 안 떨어진다면 전량 다 폐사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은 순환 펌프와 액화산소, 얼음 등을 지원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어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동해안 고수온 피해는 벌써 3년째 연례 행사가 될 수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피해 양식장은 수심 5m 이내에서 바닷물을 끌어쓰는 곳, 수심 15m 이상 깊은 곳의 물을 쓰는 네 곳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병해는 강하지만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 양식 비중을 줄이고 고수온이 오기 전 사전 출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 해역 인명사고 증가 등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연안 해역에서 모두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여름철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방파제, 해수욕장 등 순찰을 강화하고 해변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포항시 남구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훔친 뒤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당일 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중 포항 대동빌라가 처음으로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조합 설립과 인가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재건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포항시 환우동 대동빌라입니다.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체 4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시작으로 석 달 정도면 완전히 철거됩니다. 철거가 진행 중인 대동빌라는 다음 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빠르면 내년 초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동빌라 주민들은 지난해 지진 이후 임시 주거지로 옮긴 뒤 스스로 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철거와 재건축에 합의한 것입니다. 임시 거주지로 가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생활에 이제 주거지가 안정됨으로 해서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과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빠르게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조합 결성을 준비하고 있고 재건축 방식은 주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와 건축자재 지원, 지역업체 원가 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 가로주택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변경해 주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10층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대동빌라 재건축을 계기로 지진 피해 이후 유연 판정을 받은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대구 경북의 재정 자립도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의 자료를 보면 경북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33.3%로 전국 광역도 평균인 38.9%를 5%포인트 이상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는 54.2%로 전국 광역시 평균 58.2%보다 4%포인트가량 낮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대구 경북의 급속한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재정 자립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울진군의회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임시회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의정활동을 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와 행정사무감사특위, 원정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울진군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정성에 전문 컨설팅이 더해지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친환경으로 토마토를 재배해 수출하는 농장에 농협 지도사가 방문했습니다. 수출의 관건이 되는 병해충 방제 내역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피며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적인 마일 정의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제 효과도 아주 뛰어난. 상주 포도 수출 단지도 맞춤형 기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 덕분에 수출은 지난해보다 5.5배, 수출국은 4개 나라에서 7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의 정성에 전문 컨설팅이 더해지면서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32억 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으로 저 무역을 할 때는 검역 관계, 특히 뭐 박스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을 갖고 따라서 농사를 졌더니 이 결과가 참 잘 나왔습니다. 아주. 아세안 지역 농식품 수출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부터는 중국 수출 때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은 대부분 중국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서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등 고급화 시장에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해외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춘 안전 농산물 생산과 신선도 유지 기술 등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드론으로 농작물 생육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은 식물이 태양빛을 반사할 때 생기는 적색 파장과 근적외 파장을 다중 분간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분석하는 것으로
농경지 포고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 구축도 가능해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가운데 수출 1위는 참치가 차지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참치 수출은 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9.5%가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산물 수출 2위는 김이 차지했습니다. 원료용 냉동 제품 수출이 늘고 참치 수출 시장이 필리핀과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로 다른 도시나 국가가 친분을 쌓으려면 문화 교류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포항과 경주, 울산 세 도시의 시립예술단이 합동공연을 마련합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경주 예술의 전당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50여 명의 성악가들이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중견 작곡가 백현주 씨가 곡을 쓰고 포항시립극단 김지용 연출이 시를 쓴 합창곡으로 해우림 음악회의 클라이막스가 될 무대입니다. 봄이 온다, 통일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한 부분은 과거, 역사, 그다음 현재, 미래까지 되어 있고 처음 듣는 모든 분에게도 아주 우리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도시의 화합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무대는 해우림 연합 오케스트라 80인조와 세 도시의 시립합창단 전원이 함께합니다. 경주시에서 함께 모여서 연습하니까 또 다른 음악이 나오고 또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니까 더 저희에겐 뜻깊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6년 출범한 해오름 동맹. 그 두 번째 합동 공연은 경주와 울산, 포항에서 차례로 열리며 하나된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떠오르는 이 세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악적인 정렬을 이번 연주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뿜어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원광 작가의 개인전을 경주 라오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장에 자리한 솔거미술관이 SNS에서 인기를 모으며 관람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따르면 솔거미술관의 입장객은 지난 8일까지 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천여 명보다 80% 증가했습니다. 솔거미술관에는 현재 한국화단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데 제3전시실의 통유리창, 일명 움직이는 그림 공간도 인증샷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원장 보궐선거에서 박승대 원장 권한대행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제9대 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제8대 배용일 포항문화원장의 별세에 따라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박 원장은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전통문화가 자리 잡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에는 주한미군의 육군기지인 캠프워커와 캠프헨리가 있습니다. 헬기 소음과 진동에다 고도 제한 등으로 남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부대 이전은 아직 먼 일입니다만 주변 시설들은 하나둘씩 반환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한미군 미 육군기지인 캠프워크입니다. 1921년에 일본은 이곳에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미군은 주변 캠펠리와 함께 1959년부터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뜨고 내리는 헬기 소음에다 고도 제한까지 적용돼 남구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이 시끄러운 지역이니까 진동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돌아갔으니까 자제분들이 그대로 던지 놓으니까 폐가가 돼가 지붕도 꺼지고 전부. 1981년에는 주한미군 가족 150세대가 살 수 있는 건물 11개동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캠프 조지 외국인 아파트도 지어졌습니다.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관은
최근 LH공사와 맺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내년으로 종료할 예정이라며 땅 반환을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분층이 사용하고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낡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헐어서 어떤 재활용, 헐어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과 LH주택관리공단은 외국인 아파트가 반환되면 이 주변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캠프 조지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그대로 남을 예정이어서 지역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남구 주민들이 또 그 영어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접점이 이루어지면은 LH가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는 10월에는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편 활주로도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구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미군 기지로 침체됐던 남구에 새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김석희 국회의원은 원전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경상북도는 매년 380억 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영덕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하루 9,300톤의 수돗물을 막아 연간 7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구는 지난 2월부터 120여 건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을 통해 생산된 수돗물의 실제 사용 비율을 나타내는 유수율이 31%에서 49%로 18%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고 권역별 급수 체계를 갖춰 원격 제어하는 사업으로 영덕구는 실시 설계를 마치는 대로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개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 판로 확대 지원이 4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지원 체계 마련과 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금융 접근성 재고의 순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56.5%로 가장 많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29%, 양극화 해소 8%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당초 한반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 야기가 강한 폭염 기단을 뚫지 못하고 중국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밀려난 태풍에서 더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초에 심한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북 동해안에도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특보가, 울진과 영덕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이로 인해 더위 체감지수는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 35도, 포항이 34도, 경주가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한낮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